자, 르카포 우즈의 저그인 김정환 선수의 블루스톰에서의 한시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7시에는 바로 변영태 선수가 있고요. 변영태 선수가 6조에서는 다른 선수를 제치고 사바이브 토너먼트 본선에 갔습니다. 네. 뭐 별거 아니긴 한데 김정환 선수의 그 이름표 표시 옆에 그 숫자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6조에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둔 그 이름표가 좀 웃기네요. 6학년 7반 이게 아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그 글씨 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그 0 그 키보드 숫자 옆에 있는 0 옆에 있는 이 작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많이 쓰는데 김정환 선수는 그냥 그 한글의 을을 썼습니다. 아, 예. 대시를 쓰냐? 처음 봤어요. 아, 대박 예리하신데요. 시프트 예, 이제 0번 옆에 있는 그 시프트를 네. 누른 다음 이제 0번 옆에 있는 그 키를 누르는 선수가 있고 뭐 그냥 그 0번 옆에 있는 키만 누르는 선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김정환 선수는 을을 눌러갖고 좀 길었죠. 예, 이름표가 좀 뭐랄까요, 좀 웃겼습니다. 별거 아닌데 저는 저런 게 재밌더라고요. 괜히 계좌번호 불러줄 때 다시라고 부르는 예, 예. 대시. 예. 자, SB가 예. 나갑니다. 김정환 선수도 아, 참 프로게이머 경력이 좀 된 선수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었던 그런 네.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정환 선수가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심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예선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프로리그에서도 많은 그 권한을 얻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권한을 얻질 못했기 때문에 김정환 선수가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탈출하기 위한 좋은 돌파구는 아무래도 이 서바이버 또 예선을 통과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여하튼 이런 도전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나 뭐 지금도 물론입니다만 예전에도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오히려 요즘은 동생인 김윤환 선수가 그렇죠. 예, STX 소울의 저그 김윤환 선수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더 네. 예, 네.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형제 예. 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자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까지. 예. 자, 예선 6조 결승 1세트 변영태 선수와 김정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저녁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후조를 통해서는 송병구 1조의 송병구, 2조에서 박재영 선수, KT 베니게스의 포토스, 3조의 육각포제 손찬웅 선수, 4조의 오케이 스파키즈 안준영, 5조의 MBC 게임 히로의 임성진, 예. 6조의 변영태, 그리고 7조의 이학준 7명의 선수가 서바이브 토너먼트 본선에 걸려있습니다. 일단 공격적이네요 김정환 선수. 터프한 빌드를 활용하고 있고 네, 변영태 선수는 일단 본진 지역에 투비럭을 건설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입구를 막고 있고 또 변영태도 삼진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뭐 이런 식의 전투가 치고받는 난전 형태로 간다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앞마당 무리하게 안 먹고 본진 지역만으로 한번 싸워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한 터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양 선수. 세처리 테크와 그 다음에 본진 플레이 간의 대결입니다. 네. 네, 올라갑니다. 김정환. 엔지니어링 베이도 올라갔었어요, 이 변형태. 그렇죠. 네, 아카데미는 아래쪽에 지어졌었고. 메딕 파이어에 네. 다 붙었고, 나가면서 이제 입구 지역 막을 수 있는 최소 방어 병력 갖춰두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할 듯한데, 김정환 선수가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왜 더블 안 가? 요즘 더블이 정석이잖아. 그리고 투의 처리, 예. 빠른 저글링, 바로 빠른 레어, 뮤탈. 이게 사실 더블, 원베럭 더블 커맨드의 맞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거든요. 예. 그런데, 변형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침 없이 올라갑니다. 예. 이 예, 깜짝 놀라는 거죠. 김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예. 성큰 짚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예. 예. 저글링 뽑은 게 지금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아카데미가 3배럭까지.
아카데미가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벳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 저걸 이게 쫓겨다닐 수밖에는 없고. 예. 야, 진짜 이게? 3배럭, 이거 되게 클래식한 그런 경주 운영하고 있어요. 앞마당을 최대한 배제하고, 2배럭에서 아카데미 짓고, N배 짓고, 그 다음에 3배럭까지 가는. 예. 네. 자, 주먹에 힘 꽉 주고 있는데요, 변형태. 역시 변형태, 진짜 스타일리시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웬만큼 진짜 터프한 선수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플레이를 잘 안 하거든요. 네. 본진 자원만으로 3배럭, 그것도 아카데미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지으면서 3배럭. 본격적이에요, 아주. 무조건. 그러니까 병력 사업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병력을 수비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막겠다. 난 어설프게 뭐 병력 구성해서 그냥 그 뮤탈리스크에 커트 당하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보이는 예. 그런 플레이입니다. 본격 심리 스릴러 뭐 이런 것처럼 본격 본진 플레이입니다. 지금. 예. 자, 오버로드 잡혔고요.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오버로드도 사실 그 시야를 좀 밝혀주면서 미드라필드 뒤쪽에 시야를 밝혀주면서 뮤탈리스크의 활동 그렇죠. 범위를 넓게 해주는,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버로드인데 저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좋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제 뮤탈리스크 신나게 찍어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퍼렛에 막 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가 나와서 변형태 선수의 본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형태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이 꽤 됩니다. 3배럭에서 계속 이제 병력 뽑아내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일업이 좀, 공일업 때 막 좀 승부를 보기 위한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팩토리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본진. 본진의 팩도 올라갔어요. 멀티할 네. 생각이 없는 수준입니다, 거의. 예. 네. 커맨드를 짓지 않고 있는 변형태. 아이고, 행사. 예, 김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럽겠습니다. 이게 진짜 원배럭 더블의 맞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맞춤 빌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인데, 안 하니까. 마치 반칙하냐, 그거.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 엔지니어링 베이는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일자가 딱 써지겠죠, 저 기관총 옆에. 예,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예. 앞마당이라도 두드리면 앞마당 수비하러 병력이 빠질 때 본진에 빈틈이 생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앞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이 이시야 두드리죠, 이게. 그래서 예. 본진에서 테크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본진 두드릴 때 원래 이런 타이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마당에 저글리고 와서 털에 부수고 이런 게 운영인데, 이런 게 운영의 핵심인데, 이거 뭐. 아유, 아파요. 예. 예,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더블을 모르던 시절의 경기 같습니다. 예. 역시도 병력이, 일군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 테란 마인드는 좀 이런. 예. 느낌이 있었죠. 그래. 저그? 저그는 원래 앞마당 가져가야 되는 종족이잖아. 테란은 본진 자원만 플레이 하다가, 이제 뭐 슬슬 앞마당 멀티하면 돼. 이런 식의 좀 여유 있는 운영,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경기 운영을 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선수는 운영이 워낙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자원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한 그런 빌드를, 그런 효율적인 빌드를 많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변형태는 진짜 예. 터프함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렇습니다. 뭐. 최원성 선수로 대두되는, 그러니까 테라는 자원이다. 네. 네, 테라는 자원이다. 라는 어떤, 표를 비웃는 듯한 그런 경기 운영. 테라는 종합이다. 병력이. 야, 이게 뭐 이렇게 나간, 야, 이게 나간 병력. 던져버린대요. 나간 병력도 되게 많거든요. 야, 지지. 아, 못하는 듯해. 자. 야.